오거돈,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지금 나이가 73살입니다. 73세. 1948년생. 바로 부하직원 유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또 재판이 있었지요. 그런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변호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든 노인네의 미친 짓으로 여겨 용서해달라.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73세, 73살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은 구형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네요. 오거돈 전 시장의 범행은 부산시장으로서 지위와 권력, 성인지 감수성 결여가 결합된 권력형 성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래서 7년 구형.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2018년. 두 번 있었습니다. 11월 달에는 성추행을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뭐 성추행을 하려다가 이제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논란의 핵심이 강제추행이냐 우발적인 추행이냐 이겁니다.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오는 이유가 이 변호사들이 참 기발한 단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습추행, 기습. 아니 군사용어 어디 공격할 때 기습적으로 적이 모르는 사이에 기습적으로 쳐들어가는 걸 기습공격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어제 오거돈 씨 변호사들이 기습추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저는 아무리 상상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앞에 우발적이라는 말을 있어서 아 그러니까 오거돈 전 시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아니 자리를 좀 이렇게 땡기다가 자기도 모르게 앞에 있는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자기도 모르게 어디를 만지게 됐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술이 어디 가서 닿았다? 이런 뜻인가요? 이 기습추행. 그런데요,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치상, 강제추행이면 처벌이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은요, 유죄로 확정이 되면 5년 이상. 형사처벌 형량에서 몇 년 이상, 이건 강력처벌인 겁니다. 몇 년 이하, 몇 년 이하는 제로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빵년. 몇 년 이하는 가벼운 처벌이 가능하고, 몇 년 이상은 법에, 몇 년 이상은 반드시 콩밥을 먹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은 5년 이상. 그렇지만 우발적으로 뭐 나의 입술이 여직원 어디 신체 부위에 닿았다느니 나도 모르게 그냥 어이구 하다가 내 손이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여직원이 어디 신체에 가서 닿았다. 이게 이제 우발적인 기습추행이라고 아마 이 변호사들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말이 어제 저녁 오늘 아침까지 이제 아주 비아냥을 사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발추행도 있나? 아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사무실로 들어오기 전에 시장실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여직원이 앉아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의자를 좀 손질하다가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이제 우발추행이 되면은 벌금도 1,5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벌금을 뭐 300만 원, 500만 원, 뭐 1,500만 원 이하. 1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징역이라고 했지만 뭐 3년도 할 수 있고 뭐 2년 징역에 집행유예, 뭐 1년 6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더욱 실소를 금하게 할 수 없는 변호인의 다음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이 사건 뒤에 자신이 치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치료를 받았고 장애 판정을 받아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다. 치매약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힘없고 병든 노인네, 미친 노인네가 정말 미친 짓 했네, 불쌍하다 여겨 용서해 주십시오. 차, 이거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60대, 70대, 요즘 70대는요 청년이에요, 청년. 골프장에 가보십시오. 70대 그
골퍼가 장타상 받고 그렇습니다. 롱기스트 상 받고 그렇습니다. 이 불쌍한 노인네. 흑흑흑흑.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자도 치매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제2의 도시에 시장까지 했다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가벼운 형량을 구걸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집권 여당에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시장을 했던 사람이고 부산에서는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고 오랜 동안 정치 인생을 살아온 그런 공인이 선거 공판은 다음 주 화요일 29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그런데 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그 피해자, 이 피해 여성 A씨가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건 이후에 병원에서 경미한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건 직전까지도 법을 고쳐서라도 N우선까지, 그러니까 무한대로 부산시장을 계속하겠다며 떠들고 팔굽혀펴기로 체력을 과시하더니 사건 후에 갑자기 치매에 걸렸단 말입니까? 당신의 주장은 350만 부산 시민들의 소장인 시장이 치매 노인이었고 민주당에서는 치매 노인을 대한민국 제2도시 시장직에 공천했다는 의미란 말입니까? 무슨 생각으로 하는 주장인지 참담할 따름입니다. 이런 생각은 못하는 모양이지요. 그 오거돈 전 시장도 사실은 어록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건 직후에 그랬었지요.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 그때도 정말 비웃음을 많이 샀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혐의를 인정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내 얼굴을 보는 사람마다 당신이 그랬잖아 라고 손가락질을 해대니 그래 혐의는 인정하겠어. 그렇지만 내 기억 속엔 하나도 없어. 그런 뜻인가?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 이게 오거돈 전 시장의 그때 그 말이었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쯧쯧쯧쯧 하고 혀를 찼었는데 이제 와서는 치매약을 먹고 있는 미친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미친 짓 했네. 불쌍하다 생각하시고 용서를 해 주십시오. 이건 역시 참 여러 사람을 욕보이는 일이 아닌가. 이런 비난을 받는 겁니다.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피해자한테 다시 한번 두 손 모아 용서를 빕니다. 이런 말을 기대하는 건 너무 무리일까요? 이거는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거돈에 치매 걸린 미친 노인. 본인이 그랬다는 거지요. 치매 노인이 부산시장이었다고? 아니 300만 400만 부산 시민은 어떻게 되는겨? 어? 오거돈 시장을 부산시장으로 뽑은 오거돈을 부산시장으로 뽑은 부산시 유권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두 번째, 참 끝까지 비굴하다. 감옥 몇 개월 더 살면 어떻다고. 참 끝까지 비굴하네. 정말 인간 존재에 대한 참담한 생각이 든다. 세 번째, 치매 노인 비하하지 말라 오거돈. 어? 지금 전국적으로 치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점잖으신 노인들 정말 많이 계신다. 그 치매 노인들까지 비하하지 말라 오거돈. 치매약 먹지 말고 그 화학적 거세하는 약 있잖아. 욕구 억제제. 어? 화학적 거세.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거세 하세. 아유, 제가 이 말은 참 민망합니다. 거세라는 말 뭔 말인지 다 아시죠? 위에는 화학적 거세. 그 밑에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런 말까지 올해 73살 된 전 부산시장 오거돈 전 시장님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되겠습니까? 딱합니다. 전체주의의 그림자가